재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재료는 여기 개구리 등 부분 될실랑 그리고 여기 배 부분 될실 이렇게 두 가지 색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초록색이랑 흰색 썼는데 이번에는 분홍 개구리 만들고 싶어서 분홍색이랑 베이지색 쓸게요. 그리고 바늘은 3mm 바늘 쓰면 돼요. 그리고 가위, 돗바늘, 그리고 여기 팔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고정되려면은 와이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이어 준비했어요. 근데 철로 된 와이어는 녹슬 수 있으니까 알루미늄 와이어 팔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와이어, 뭐 공예용 와이어 뭐 이런 거 검색해서 사시면 되고, 아니면 저는 이거 사실 다이소에 있는 공구 코너에서 1,000원 주고 찾아서 샀어요. 그리고 어이구, 돗바늘 하나랑 그리고 인형 눈, 여기 개구리 눈 아래 줄 인형 눈 있으면 돼요. 두 쌍, 한 쌍? 응, 한쌍 있으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이 손이랑 발부터 만들어 볼게요. 팔다리부터. 얘는 일단 이 끝에서부터 틀 건데 동그라미로 쭉 떠주는 건데 중간에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매직링을 하나 만들어 줘요. 그리고 기둥사슬 하나 세우고 요 안쪽에다가 짧은뜨기를 6개 넣어줘요. 이게 라운드 1이에요. 1라운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쭉 당기고 빼뜨기까지 해주면 작은 원이 하나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기가 빼뜨기. 이렇게 하면은 1라운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라운드는 6개 다안 돌아뜨고 3개만 할 거거든요? 3개만 할 건데 2라운드는 이제 발가락을 만들 거예요. 발가락은 여기 체인을 2개만큼 길이를 옆으로 가지고 위로 올리는 기둥 체인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기둥 체인 무시하고 그 옆에 거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요. 빼뜨기. 그리고 한번 더. 그 옆에 거에도 빼뜨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가 첫 코인데 이첫 코는 무시하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두코 중에서, 아이고야. 여기 두코 있잖아요. 두개 중에서 두개다 넣는 거 아니고 한 개만 해줄 거, 한 개만. 두개 중에서 앞에 꼬리만 해서 걸어서 여기도 빼뜨기 해줄 거야. 빼뜨기 또 체인 두 개만큼 옆으로 가고 위로 올리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그거 무시하고 옆에 거에다가 빼뜨기 또 옆에 하나 남은 체인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앞에 거 하나만, 여기도, 이렇게, 뜨게 해줘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이렇게, 사슬 2개, 기둥 하나, 빼뜨기 2번 하고, 옆에 2개 중에서 앞에 꼬리만 잡아서, 뜨기. 이렇게 하면은 발가락이 라운드 2거든요? 발가락 한개 라운드 2고, 이제부터, 3단째부터는 이렇게 쭉 길이, 이제 이렇게 길이 쭉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만 기둥사슬 하나 세워줄 거예요. 제일 처음에만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그 옆에다가 짧은뜨기 6개를 쭉 눌러줄게요. 근데 일단 제일 처음에 짧은뜨기 3개는, 하나, 둘, 셋, 그렇게 세 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 개는 여기서 앞코드를 썼고, 이제 뒤에 코가 남았죠? 뒤에 보면은 여기 남아있잖아요. 하나 꼬리가 여기 이렇게 뒤에 꼬리 남은 애들 여기.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6개가 돌아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6개가 지금 거꾸로 한번 세볼게요. 거꾸로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가 6개지, 여기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개지. 여기가 6개잖아요. 그러면은 얘로 8로 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빼뜨기 안 하고 이제 원형으로 그냥 둥그렇게 6개씩 6개, 6개, 6개 이렇게 빼뜨기하고 기둥사슬 하는 거 없이 그냥 6개를 쭉 이어서 빙글빙글빙글 올려서 떠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지금 짧은뜨기를 6개를 쭉 했으니까 이제 라운드 3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 3 완성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콕 찔러가지고 여기서부터 라운드 3에서 짧은뜨기를 6개를 또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조금해서 힘들긴 한데, 넷, 다음에 넷 뜯고, 다섯, 여섯. 이거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단까지 한 거예요. 네 단까지. 이거를 쭉 올려주면 되는데 팔은 15단까지. 팔은 15단까지 해주고 다리는 20단까지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를 만들어 올게요. 해서 팔은 15단까지, 다리는 20단까지 쭉 올려서 올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팔두 개, 다리 두개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팔 이렇게. 팔두 개랑 다리 두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맞춰가지고 몸통이랑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거 맞춰서 대충 철사는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 개구리 얼굴과 몸통 부분을 떠볼 건데 이렇게 빙글빙글 이어서 색두개 이용해서 한 번에 뜰 거거든요. 이렇게 뜰 건데 그럼 일단 머리를 시작해 볼게요. 머리는 제일 처음에 베징링 하나 만들어주고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요 안에 짧은뜨기 6개를 넣어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얘도 이렇게 당겨서 쭉 오므려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머리 위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 이번에는 기둥사슬일시 원형을 쭉 늘릴 거거든요. 4단까지. 그럼 이제 2단에 원형의 2단째를 뗄 건데 여기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같은 코에다가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두개 넣어줘요. 여기다가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도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을 총 6번 해오면 되니까 네번더 하고 올게요. 12개 하고 빼뜨기까지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8개로 이제 또 원형을 한번더 늘릴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기둥사슬 또 하나 세워주고 그다음에는 한 번은 짧은뜨기를 그냥 한 개. 얘는 한 개.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개 넣어요. 두 개. 하나, 둘. 그랬죠? 그리고 그 옆에도 이제 짧은뜨기 하나 넣고 그 옆에는 두개 넣고. 그러니까 여기는 짧은뜨기 한개 했고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그러면 네번더 반복해서 오고 빼뜨기까지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3단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단을 해볼 건데 4단은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늘리기. 늘리기니까, 하나,
그것만 늘은 거예요. 이전에는 짧은뜨기 하나하고 늘리기였는데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둘번 하고 그 다음에 늘리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총 다섯 번더 해가지고 여기 빼뜨기까지 하고 올게요. 네, 그러면은 원형뜨기 4단까지 이렇게 두번 하고 늘리기 하는 거를 여섯 번 반복해가지고 오고 빼뜨기까지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개구리 뒤통수 부분 될 거거든요, 뒤통수. 근데 뒤통수 부분 될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원형을 뜰 건데 뜨면서 밑으로 내려갈 건데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5단 해볼게요. 5단은 이렇게 뒤통수 사슬 하나 세워주고 뒤통수 사슬 세워준 거기에다가 일단 짧은뜨기 한개 해줘요, 한 개. 한개 해줬죠? 그러면 여기 하나 한거 빼고 네번더 해줘요, 이제. 앞으로 네번더 해요, 네 번.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처음 것까지 합하면 다섯 개겠죠? 처음에 하나 여기 제일 처음에 해준 짧은뜨기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한 거니까 총 다섯 개 이렇게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늘리기. 얘는 늘리기 하나. 늘리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개구리 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빨 실 색깔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색을 바꿀 때는 여기서 이제 다음 거부터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기 하나 전가 여기 빼뜨기를 마무리를 다른 색깔 실로 하면 돼요. 빼뜨기를 이 실로 잡고 이걸로 쏙 빼뜨기를 해줘요. 그리고서 뒤쪽에 이 실랑 이렇게 살짝 꺼줘요.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이제 뭐할 거냐면은 또 짧은뜨기 다섯 개를 그냥 쭉할 건데 그냥 여기 두개다 잡는 게 아니라 두개다 잡는 게 아니라 요두코 중에서 뒤에 쪽코 있죠? 뒤에 것만 잡을 거예요. 근데 뒤에 것만 잡아도 되고 원래는 할수 있으면은 여기 뒤에 백본 있죠? 백본 코산 여기 백본 여기. 산에다가 여기다가 해주면 더뭐 입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걸기가 조금 짱짱하게 했으면 힘드실 거예요. 여기 찾기가 지금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게 개구리 모양이 좀더 삐용 튀어나와가지고 귀엽긴 한데 여기다 하는 게 힘들면은 그냥 뒤에 거리만 걸어도 충분히 귀엽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쉽게 사실 얘는 여기 백본에다 건 건데 백본에 걸면 이렇게 입이 나오는데 저는 보여드리기 쉽게 그냥 하기 쉽게? 그냥 뒤에 코에만 걸면 어떻게 나오는지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코에 일단 짧은뜨기를 다섯 개를 해줘요. 하나. 뒤에 코랜다. 뒤에 고리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냥 쭉 했죠? 다섯 개를 하고 그 옆에 세 개를 코를 모을 거예요. 세 개는 코를 세 코를 모아뜨기를 할 거니까 하나 걸고 나오고 그 다음에서도 걸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도 걸어서 나오고 그러면은 네 개가 걸려 있죠? 네 개를 한 번에 쭈루룩 빼요. 이걸 좀 짱짱하게 해줘야 돼요. 쭈루룩 빼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코만 잡아가지고 다섯 개를 짧은뜨기를 쭉 해줘요. 이렇게 짧은뜨기. 나와. 하나, 일곱, 둘, 다섯. 다섯 개 했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핑크색으로 갈 거거든요, 등판? 그러면은 핑크색 갈 거니까 항상 색깔하기 하나 전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 전에 빼뜨기를 얘로 하지 말고, 빼뜨기를 얘로 하지 말고, 얘 감아온 상태에서 빼뜨기를 핑크색 실로, 여기 분홍색 실로 등짝할 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등짝을 러브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여기랑 양쪽이 대칭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만 잡는 거 아니고 이제 또두개다 잡을 거예요. 두개 다. 두개다 잡아가지고 짧은뜨기를 늘리기를 해줘요. 두 개. 하나, 둘. 하나에 두개 넣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뜨기를 네개 해주면 돼요. 네 개. 하나, 둘, 둘, 셋, 넷 하고 여기 머리에다가 빼뜨기. 빼뜨기를 해줘요. 이렇게. 빼뜨기 하고 얘를 좀쫙 잡아 당겨줘야 여기 빼뜨기 무늬가 잘 티가 안 나고 이쁘게 돼요. 빼뜨기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 뒤에 단에도 이거를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그냥 해주고, 짧은뜨기 그냥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다 짧은뜨기를 4개를 그냥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그냥 가고, 그리고 여기 늘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색깔로 쭉 가는데, 요 색깔. 요 배쪽 색깔로 5개 그냥 가고, 3코 모으고, 5개 그냥 가고. 이거를 반복을 지금 한번 했는데, 4번을 더해서 9단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9단까지. 근데, 이제는 얘를, 여기 한 개만 걸 필요 없이 이제 두개다 걸어주면 되거든요. 두개 다. 한 번만 같이 해볼까?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더. 얘는 이제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했죠? 그리고서 이 옆에 짧은뜨기를 네 개를 더 그냥 가요. 네 개를. 네 개를 하나, 둘, 셋. 네개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에서는 짧은뜨기를 두번 해줘요. 늘리기 그러니까. 하나, 둘인데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얘도 하나 전에. 하나 전에서 빼뜨기를 핑크색이 아니라 여기 배하는 식. 배쪽 실로 바꿔서 빼뜨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짧은뜨기를 5개를 그냥 쭉갈 건데, 이제 하나만 잡는 거 아니고, 둘다 잡을 거예요, 둘 다. 둘다 잡아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5개를 그냥 가요, 일단. 5개는 그냥 가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가고, 그 옆에는 또세 코를 모아야 돼, 코. 하나, 둘, 셋. 셋 모은 상태에서 세코 모아뜨기 쭈루룩,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또 짧은뜨기 5개. 하나, 둘, 셋, 하고, 다섯 개 하고, 색깔 바꿀 거니까, 이제, 색깔 바꿀 거니까, 얘를 가져와서, 색깔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서는, 코 늘리기. 늘리기. 한번 해주고, 늘리기. 그러니까, 한 코에 두코 뜨는 거.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번 넣어주고, 그 옆에 짧은뜨기 4개를 그냥 가는 거예요, 4개.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머리에다가 빼뜨기 해주면, 요번 단도 완성 6단까지. 지금 6단까지 같이 했잖아요. 이거를 9단까지. 그러니까, 3번 더 반복해서 올게요. 3번 더 반복해서 올게요. 네. 3단 더 해가지고, 9단까지 떠오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약간 얼굴이 이제 들고 있죠? 그래서, 얘랑 근데 입모양 차이를 살짝 보면은, 요거는 백본에다가 한 입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얘는 그냥 뒤에 루프, 백루프에다가 한, 스티치예요. 그래서
모양은 요 정도 차이가 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 없어서 이게 좀더 쉬우니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단까지 했으면은 10단을 할 거예요. 이제 10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10단은 일단 쭉 그냥 가요. 쭉 색깔만 배색을 맞춰서 일단 쭉 가는 거예요. 색깔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 여기 짧은뜨기를 6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나와야 돼. 가운데 거 잡치면.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 가운데 기둥사슬한 거 바로 기둥사슬하고 가운데 기준이 돼주는 짧은뜨기 하나 하고 추가로 6개가 더 있으니까 여기 총 7개가 나와줘야 돼요. 짧은뜨기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전에 색깔 바꾼 거는 하나 전에서 빼뜨기를 얘로 하는 거예요. 잡고 얘로 이걸로 빼뜨기 해주고 쭉갈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제 짧은뜨기를 쭉 5개를 일단 가요. 짧은뜨기를 5개를 일단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왔죠? 그러면은 5개 온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얘는 늘릴 거예요. 늘릴 거. 한 코에 3개를 댈 거예요. 3코. 한 코에 3개로 늘려줄 거예요. 한 코에 3개. 하나, 둘, 3개. 3개 늘렸죠? 이한 코에 지금 3개가 들어왔죠? 3개하고 또 이제 짧은뜨기를 5개 그냥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되는데 빼뜨기 요소 하지 말고 이제 등의 색깔 할 거니까 등색으로 실 바꿔 잡고 요렇게 빼뜨기, 뜨기 고 당겨주고.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짧은뜨기 6개 더 해서 얘를 마무리를 하면 돼요. 6개를 더 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좀 당겨줘야 모양이 덜 돌아가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했죠? 6개 하고 그리고 빼뜨기 머리에다가 빼뜨기 나와 빼뜨기 그러면 이게 지금 10단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단부터 16단까지는 쭉 해주면 되는데 11단부터 16단까지는 코를 늘리는 거나 줄이는 거 없이 그냥 이 배색 맞춰서 색깔대로 쭉 떠주면 되거든요. 그냥 한번 같이 해보면은 얘는 더 쉬워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냥 하나 해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여기 가운데 중심 맞춰주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옆으로 짧은뜨기 6개 더. 그러니까 총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빼뜨기 이거 말고 이 실로 이거가 좋아서 그리고 얘도 이제 코 늘리는 거나 줄이는 거 없으니까 쭉 가요. 하나, 둘, 13개가 나오겠죠? 셋, 넷,
여? 12, 13, 또 색깔 이걸로 바꿔주고, 드러난 거 땡겨주고, 바꿔주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또 그러면 6번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여섯 하고 요 머리에다가 빗대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한거 있잖아요. 코 늘리거나 줄이는 거 없이 그냥 쭉 한번 한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한번 했으니까 16단까지 해오면 돼요. 5번 더 해서 지금 11단 한번 더 했으니까 16단까지 5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몸통을 좀 길게 늘려서 올게요. 네. 그러면 몸통을 16단까지 늘리고 왔거든요. 늘리고 약간 솜도 채워주고 이 눈도 붙이고 솜도 조금 채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팔 위치를 어디다 하면 되냐면은 여기 일자로 쭉 내려오는 여기 11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단과 11단 사이 끝에 색깔 바뀌는데 여기랑 여기도 10단이랑 11단 사이에 색이 바뀌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찔러주면 돼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찔러놨고요. 그러면은 다음 단 가기 전에 팔 이렇게 두 짝을 이렇게 슝 뽑아가지고 팔두 짝을 여기도 또슝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얘를 돗바늘로 얘를 꿰매고 올게요. 어떻게 꿰면 되냐면은 근데 팔이 약간 안쪽을 보고 있는 게 귀여워요. 손바닥이 한쪽 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돗바늘로 여기를 꿰매고 올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팔 달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16단 하고 눈도 달고 팔도 달았으니까 안에 솜도 좀 채웠고 하니까 이제 17단부터는 슬슬 오므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얘가 앞쪽의 곡선이 좀더 빠르게 이렇게 쪼그라들고 뒤에는 궁둥이처럼 이렇게 밑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앞에부터 오므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여기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여기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데 포함해가지고 7개를 짧은뜨기를 쭉 해줘요. 하나 둘 여섯, 7개 하고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7개 하고 색깔 바꾸고, 바꾸고 그리고 두 코를 모아요. 여기서부터 두 코를 모아요. 앞통수 여기 두코 하나, 두 개를 하나씩 건져서 세 개를 한 번에 주르륵 뽑고 그 다음에 아홉 코를 그냥 쭉 짧은뜨기로 가요. 아홉 코를 하나, 둘, 셋, 넷,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가면은 이제 또두 개가 남거든요. 두 코를 또 모아요. 하나, 두개 꺼내서 주룩 꺼내고 다음 걸 가면 되는데 이제 또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다른 다음 색깔 실로 마무리 빼뜨기.
그리고서 얘는 6개를 세븐뜨기를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 뜨기. 뜨기로 여기 마무리. 쭉 대를 잡아줘요. 잡아 당겨줘요. 여기 매듭이 좀 작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단 할 건데, 18단에서는 이제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여기 포함해가지고 세 코를 그냥 가요. 하나, 둘, 다음에 셋. 세코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두 코를 모아요. 두 코를 모아요. 코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또 그냥 가요. 하나, 둘 하고 빼뜨기 이걸로 하지 말고 다음 색깔실, 여기 베이지 색실 잡아서 얘로 뜨기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 베이지색 색깔도 이제 또 계속 줄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개를 모았다 해요. 두 개, 하나, 그 앞에 또 하나 꺼내서 이렇게 세 개 한 번에 건 상태에서 주르륵 하고, 그 다음에 두 코는 그냥 가요. 두 코 그냥 세븐뜨기. 하나, 둘, 두 코 세븐뜨기 했고, 그 다음에 세 코를 모아뜨기를 해요. 세 코. 하나, 둘, 셋. 세 개를 꺼내서 네 개 걸려있는 채로 주르륵 빼요. 그리고 또 두 개는 그냥 가요. 두 개를 그냥 가. 두 개는 세븐뜨기. 하나, 둘, 두 코 그냥 가고, 그 다음에 두 코 남은 거를 또 모아뜨기 해줘요. 모아뜨기. 하나 꺼내고, 그 옆에서 또 하나 꺼내고, 여기서 빼야 되는데 이걸로 빼지 말고, 분홍색 실로 주르륵 당겨주고, 분홍색 실로 이렇게 주르륵 당겨요.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이제 두 개 그냥 가. 두 개는 분홍으로 그냥 빼고, 하나, 둘, 두 개 그냥 가고, 다음에 모아요. 두 코 모아뜨기.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두 개 가면은, 또 그냥 두 개 가면은 요번 단도 끝. 하나, 둘 가고, 이제 여기다 빼뜨기. 빼뜨기 하고 한번 잡아 당겨줘요. 그러면 이제 18단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18개로 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솜을 조금 더 채워요. 더 넣어. 근데 솜 없으면은 그냥 같은 색깔 실, 그 뭐 배 색깔이나 이거 털 색깔, 이게 등짝 색깔 실 잘라가지고 그거 그냥 넣어도 괜찮아요. 굳이 솜 아니어도 괜찮고, 뭘로든 채우면 되는 거니까. 꼭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19단을 올려볼게요. 19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다 짧은뜨기 두 번 더 해야 되는구나. 짧은뜨기 총 세 번. 하나, 둘, 세번 해주고, 그 다음에 모을 거예요. 세븐뜨기, 두 코 모아뜨기. 하나 걸고 나오고, 다음 칸에서도 걸어서 나오고, 세 개 걸린 상태로 주르륵 모아뜨기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코는 그냥 해요. 그냥.
근데 이걸로 걸어 빼는 거 아니고 베이지 색깔로 다시 배. 배 색깔 가져와가지고 배 색깔로 걸고 빼요. 배 색깔 걸고 빼고 그 다음에는 두 개를 그냥 가요. 두 개는 그냥 가. 두 개를 짧은뜨기 그냥. 하나. 두개 그냥 가고 그 다음에는 세개 모아뜨기, 세코 모아뜨기. 한 개, 두 개, 세 개. 세코 걸린 상태에서 세개 걸고 여기 사슬 네개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쭉세코 모아뜨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옆에 또두 개를 그냥 가요. 짧은뜨기 두 개. 하나. 이렇게 빼면 되는데 얘로 말고 다시 핑크색으로 할게요. 이게 좀 드러나지 않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짧은뜨기 하나 그냥 하고, 그 다음에는 두코 모아뜨기, 다음에 두코 모아고 그 옆에 거에서 빼서 세개 걸린 상태로 주르륵. 그리고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이제 두번더 하면 돼요. 이제 그 옆에 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 해서 이렇게 끝 하고, 여기 마무리 빼뜨기까지. 마무리 빼뜨기 여기다까지 하면은 이제 19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한 단만 더 하면 되거든요. 한 단만. 기둥사슬 세워주고 여기다가 하나 짧은뜨기 그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코 모아 하나 둘두개 걸어서 이제 주르륵. 그 다음에도 두코 모아뜨기 한번더 이렇게 하나 걸고 나오고, 그 옆에 거에서 또 하나 걸어 나오고, 세개 걸린 상태에서 주르륵인데 요 주르륵 하면 안 되지. 색깔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상태로 여기서 주르륵 하면 안 되고, 이걸로 다시 얘로 주르륵 해줄 거예요. 얘로 주르륵.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이제 얘도 모아뜨기 할 거예요. 바로 두코를 모았다. 좀 작아서 이제 좀 힘들어요. 이제 여기서 다시 두코를 모았다. 하나 둘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개 걸린 상태에서 모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한번 그냥 해요. 짧은뜨기 한번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아뜨기 하나 걸고 그 옆에 거에도 들어가서 하나 걸어서 나와. 하나 걸어서 나와요. 그리고 주르륵 빼요. 근데 얘도 주르륵 바로 빼면 안 되고 다음 거에 색깔 바꿔줄 거니까 여기서 여기 색깔 분홍색으로 주르륵 빼면 되겠죠? 주르륵 좀 당겨주고 이렇게 주르륵. 그 다음에 또 여기 핑크색도 두코 모아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코에서도 이렇게 하나 걸어 나오고, 주르륵. 그리고 그 옆에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하나. 그 옆에도 꺼내서 세개 걸린 상태에서 주르륵 했죠? 그러면 이제 다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빼뜨기만 한번 해주면은 돼요. 빼뜨기 해주고 여기 쭉 당겨가지고 빼뜨기 꽃좀 작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맨 끝에 8개 정도 남거든요. 8개 정도가 아니라 8개가 남아요. 이제 그러면 다한 거예요. 이제 8개 했으니까 여기 끝에 묶을 실들 남겨놓고 적당히 해놓고 잘라요. 그냥 잘라. 그래서 얘를 쭉 빼요. 쭉 빼주고 이걸로 돗바늘 이용해서 구멍 오므려주고, 얘는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잘라서 버려도 되고 그냥 이 안에 낑겨 넣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돗바늘로 이 구멍 우물려주면 되거든요. 구멍은 그냥 이렇게 밖에서부터 감침질 하듯이 이렇게 쭉 감고 당기면 돼요. 감침질 하듯이 쭉한 코에 하나씩 걸어서 감아주고, 감아준 다음에 오메나. 네, 이렇게 다 감침질 한 다음에 얘를 쭉 당겨요. 당겨. 그러면 얘가 오므라들거든요. 쭉 당기면은 오므라들어요. 그리고서 이 실로 이렇게 조금 더 오므라들인 다음에 실로 없애서 실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마무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리 두짝, 다리 두짝 맞아. 이렇게 이렇게 될 건데 철사를 넣어가지고 철사 쇼 여기. 해가지고 한 방에 대충 맞았어. 해가지고 다리도 여기 슝슝 슝 꼽아서 꿰매주면은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마저 완성하고 올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이랑 다리까지 다 연결했어요. 영상 엄청 오래 찍었는데, 네, 네, 일단 이렇게 팔다리까지 다 완성을 해서 개구리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짠. 그러면 어깨동무 하고 인사를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